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구독자분들 먼저 저 자축 좀 할게요. 구독자 2만 명 달성했습니다. 와, 사실 제가 구독자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천 명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세요. 물론 좀 더 기분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독자가 더 상승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가 않죠.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만큼은 제가 우울한 얘기를 안 하고요, 자기소개 Q&A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글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남기셨더라고요. 저한테 궁금하신 게 별로 없나? 아니면 저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그러셨나? 일단 제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하자면 2012년도에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까지 쭉 가이드를 해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한테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는 비율 되게 좋아 보여요. 키 몇인가요?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키가 작지가 않습니다. 사실 비율은 이 얼굴 크기와 좀 비례를 하는데 사실 제가 얼굴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지만 키는 작지 않죠. 제가 그래도 고1 때 177이었거든요. 지금은 180입니다. 와, 크죠? 예, 저 믿을 거 키밖에 없어요. 얼굴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지금 뭐 몸매는 거의 살덩어리가 많이 붙어가지고 아유, 이 뱃살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질문. 중국 유학 갔다 오셨나요? 네, 저는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는 비행기 타고 약 1시간 2, 30분인가? 그 정도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가깝고 날씨가 한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똥베이차이, 뭐 꼬바로 같은 거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중국 유학을 1년 반 동안 했는데요. 1년 반 중에 반년은 공부를 하고요, 1년은 사업을 했어요. 한국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팔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돈이 많았던 상태가 아니라 제가 고1 때부터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리고 대학 때 좀 자랑이지만 거의 계속 1등을 했거든요. 1등 장학금을 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전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 목표를 이뤘습니다. 제 목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돈을 벌자, 또 하나는 본전을 뽑되 큰 경험을 쌓자 였어요.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목표, 돈을 많이 벌자는 사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목표는 제가 이뤘기 때문에 저는 목표 달성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물건을 팔고 내 물건을 들여오고 이제 어떻게 거래를 튼다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물건 파는 스킬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큰 수확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가 돈이 많아서 했던 게 아니고요, 전 장학금과 알바를 했던 돈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나이가 어찌 되시나요? 곤란하시면 안 밝히셔도 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동안이신 건지, 어리신데 노안이신 건지, 암튼 좀 아리까리한 느낌이세요. 크크크. 아니, 제가 이 댓글을 보고 혼자서 엄청 웃었어요. 왜냐?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안 돼! 이 얼굴이 과연 내 나이에 맞는 건지. 제가 고딩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네 나이 속이지 마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노안이기 때문에 학생 교복을 입고 돈을 내는데도 기사님이 저한테 왜 학생 요금 내냐고, 성인 요금 내라고, 이 정도까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나이가 32살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가 거울 보면 노안 같아요. 네, 32살 안 같고요, 한 35 그렇게 보여요. 자, 다음 질문. 헛소리지만 귀여우셔요.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귀여우면 귀여운 거지 왜 헛소리예요? 요런 느낌이죠. 내가 보기에는 귀여운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귀엽진 않을 것 같아, 요렇게 말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뭐 정유현님 눈에 귀여우면 네, 귀여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독하게 됐어요. 올해 관광통역사 시험 보고 싶은데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어렵다는 게 사실인가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2012년에 자격증을 따서요, 그때부터 계속 가이드를 해왔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다 떨어졌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100몇 명이 시험 쳐서 10몇 명밖에 못 붙었어요. 그 정도로 초고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밤낮으로 하루에 뻥안 치고 15시간씩 공부했거든요. 저는 아예 친구도 절대 안 만나고요, 밥 먹을 때도 저는 영상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해서 겨우 턱걸이로 붙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방적으로도 관련이 많은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사람들이 관광을 다 취소해요. 메르스 관광 다 취소. 사드 중국에서 관광 맞고요. 코로나 관광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백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물론 좋은 거죠.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본다면 리스크하고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염려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중국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기초는 학원에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음을 교정을 확실히 한 다음에 중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최고. 저는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절대로 한국 친구들이랑 자주 안 놀았어요. 다른 애들 보면 한국 애들이랑 굉장히 많이 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 애들이랑만 놀고 진짜 향수병 올 때 한국 친구들 만나서 놀았어요. 아니 공부하러 갔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랑 놀고 언어를 공부를 해야지 그 나라 가서 한국 사람들이랑만 놀면 이게 언어가 늘겠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데 중국에서 4-5년 있던 친구들 있거든요. 지금 중국어 거의 할 줄 몰라요. 미안하다 친구들아. 너네 얘기하는 거 맞아. 아무튼 정말 본인이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자, 다음 여행 가이드 에피소드 말해주세요. 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사실 굉장히 많은데 현재 가이드 권승관이라고 컨텐츠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가이드에 관련된 정보는 그쪽에서 많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이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 뭐예요?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수십 개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컴플레인,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걸면서 따져들 때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이드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손님 한 명이 마이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보고 마이크 쓰지 말래요. 생목으로 말을 하래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형 버스를 보면 맨 뒤에서 앞에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차에서 제가 생목으로 말하면 뒤까지 안 들립니다. 그냥 중간까지도 힘들게 들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고 외부에 소음이 전혀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마이크를 써야 돼요. 근데 마이크를 썼다고 컴플레인은 건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컴플레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약과고요. 정말 강한 거는 가이드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은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하시나요? 저는 사람이 또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제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같이 즐길 친구, 진짜 그런 벗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제가 그 삶을 살아갈 이유가 또 생깁니다. 가장 좋게는 돈도 많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돈의 중요성은 정말 초특급 갑부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돈, 여행을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돈 때문에도 사람과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돈과 관련돼서 사기를 좀 크게 먹은 적이 있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그런 돈을 사기를 당하면서 아 진짜 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사라지니까 죽고 싶다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그 돈이 전 재산이었고요. 그 돈 중에서 많은 돈이 또 대출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절 이용해서 대출을 한 거거든요. 제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계속 협박 전화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거를 한 4-5년, 5년을 겪다가 포기를 했어요. 돈을 못 받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은 제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돈을 다 사기를 쳤기 때문에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깜빵에서 약 1-2년 살고 오니까 다 그 사람 돈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명의로 안 해놨기 때문에 깜빵에 나와서 정말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고요.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네요.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 마지막 질문. 중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 왜 마카오라는 곳을 일터로 결정하셨나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가이드를 한 7년 동안 하다가 사드가 터져가지고 직업을 갑자기 잃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어디로 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도 물론 가이드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다른 나라를, 좀 생소한 나라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을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드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이드가 이미 대만으로 다 간 상태였어요. 대만은 포화 상태가 가서 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홍콩을 갈까? 했어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괜찮고요. 좋은데 더욱더 제가 특별한 곳, 진짜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곳, 하지만 전 중화권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영어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중화권 중에서는 이 세 곳 말고는 어디냐 해보니까 마카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마카오를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오, 내가 상상했던 마카오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카지노판 하러 갔는데 진짜 살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초호화 호텔에다가 정말 엄청나게 멋진 야경. 제가 아시아는 웬만한 주요 관광지는 다 가봤는데 마카오 같은 야경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카오를 선택해서 가서 가이드를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카오 건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원하셨던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고 이 목이 지금 상한 상태에서도 열변을 토하면서 정보도 전해드리고 소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저 버리지 마세요. 아, 제가 원래 이런 말은 잘 못하는데요.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좀 해주세요. 알람 설정 하셔야 제가 영상 올리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건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